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상한품 한 달락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 전체 55 권이 되고 이상한품은 세 번째 권이 됩니다. 벌써 시작한 지 상당히 됐네요.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5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하나씩 꼭 올리니까, 상당히 빠릅니다, 공부가. 두 권을, 그런 대로 거칠게 남아 공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 시작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무하열심, 하열함이 없는 마음, 당당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 조금 더 비굴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자기의 어떤 소신을 꿋꿋이 가지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그 소신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하열하지 않는 마음을 바라나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모든 하늘의 마군들과 그 권속들을 항복받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첫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라. 여기서 이제 천마라고 해서 천마들을 당당히 항복받는다. 그렇죠. 보살쯤 되면은 천마라 하더라도 겁날 거 없죠. 왜냐하면은 지혜와 자비가 뛰어나고 또뭐 몸으로 부딪혀서 싸움을 한다 한들 뭐 천마에게 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천마, 천자, 마왕, 욕계 꼭대기에 있는 제6천의 주인으로서 마왕 파순 또는 밥순 이런 이름으로 경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살일 적에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수도할 때 천마가 와서 성도를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부처님이 자비의 그 선정에 들어서 그들을 항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마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마땅히 일체 천마와 그의 권속들을 항복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하열하지 않는 마음. 아주 당찬 마음, 꿋꿋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모든 외도와 그들의 삿된 법을 깨뜨리리라 하나니 이것이 둘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앞에서는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들을 내가 다 항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일체 외도와 그들이 주장하는 삿된 법들, 이것들을 다 격파한다 또는 설파한다 파괴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살은 정법으로서 중생들에게 가르치고 정법으로서 이 세상에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이치,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면은
그 진리의 길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이제 외도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삿된 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불교에서는 그런 그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그 주의 주장을 깨뜨려야 됩니다. 외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이외의 어떤 그 가르침 또 불교 이외의 길 뭐 이런 뜻인데 외도, 외교, 외학, 외법 뭐 이런 등등 있어서 부처님 당시 때는 96종 외도가 있다 그러죠. 또 육사 외도가 96종을 좀 더 이제 간추리면 육사 외도가 있고 펼치면은 96종 외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좋은 말로 깨우치고 일러주어 환희케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세 번째 하일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중생들입니다. 일체 중생들에게 좋은 말로 말하자면은 계도하고 깨우치고 일러주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환희케 하다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당연히 보살은 중생들을 가르치려면은 잘 타일러야죠. 잘 그 깨우쳐 줘야 되고 일러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쁘게 해야 되는데 뭐 가르친다고만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뭐 우격다짐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주입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위협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보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좋은 말로 깨우쳐서 그들을 환케 한다, 기쁘게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온 법계에 가득하게 모든 바람일다 행을 이루리라. 하나님 이것이 네 번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모든 바람일다가 뭡니까? 육바람일, 십바람일, 사서법, 사무량심 뭐 등등 이러한 그 일체 바람일 그것을 온 법계에 가득한데 그것으로서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모두가 그러한 바람일 행만 있도록 하겠다. 아, 참 좋은 원력이죠. 불교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보살이 되도록 하는 보살화 운동입니다. 보살화 운동이고 그 보살은 결국은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을 실천하고 사서법 사무량심 이니 예지심까지 그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뭐 그러한 그 가르침으로 살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원입니다. 모든 여기 뭐 보살이라고 했지만은 모든 불자들은 결국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복덕의 창고를 쌓아 모으리라. 하나님 이것이 다섯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여기는 내가 마땅히 일체 복덕의 창고를 쌓아 모으리라. 설법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이치로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려면은 첫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더욱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넘쳐나면요 그 복덕의 힘으로 설사 조금 이제 뭐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 복덕의 힘에 다 감동을 하고 그 감화를 입는 것이 세상의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복덕을 잔뜩 모으겠다 하는 뜻입니다. 복덕을 모으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 놓치지 말고 우리 불자들은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짓고 복을 키우고 복을 또 더 이제 불어나게 하고 뭐 등등 참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뭐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또 복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복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 사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스님들 뭐 포교당을 열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복을 지어라. 그것부터 부탁합니다. 한 10년간 열심히 복을 지어라. 그렇게 복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포교당이라도 열면은 그때는 이제 순조롭게 잘될 것이다. 불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서는 부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의 힘을 나에게로 이끌어와서 불보살의 그 힘이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첫째 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을 있으려면 복을 지어야 되는 거죠. 복 짓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살들이 뭐라고요? 내가 마땅히 일체 복덕의 창고를 쌓아 모으리라. 하나님 이것은 다섯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 아주 수승한 마음, 아주 뛰어난 마음, 아주 청정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불교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1조가 복입니다. 제1조가 복이에요. 복질 기회가 되면은 또 복질 기회도 정말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또 법회 같은 데 나가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는 데는 그 복질 기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복을 많이 짓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그런 항목을 어떻게 일일이 일러드리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소견 나야 되고 소견만 나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복을 지을 일들도 곳곳에 늘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려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스크 문제도 잘 생각해 보면 참그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또 마스크가 몇 장이 있어 가지고 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사자고 하니까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딴 사람이 살수 있도록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그게 좋지 않느냐 이제 옆에서 누가 그러기에 그것도 또한게 복짓는 기회거든요.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거 아껴 쓰고 크게 산중절에서 그렇게 마스크를 꼭 쓰고 살아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외부 사람도 그동안 3개월 동안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마스크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마스크를 비축해 두고 싶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 거, 딴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그것도 한 좋은 일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아주 복이랄 것도 없지만은 작은 그런 그 일에서부터 복질 기회가 참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부처님이
아나이들이 바늘귀를 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와서, 내가 이것을 바늘 하나 끼워주고 복을 좀 짓겠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바늘 하나 끼워주는 게 무슨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먼지만한 복이지만은 부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이 복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교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뭐 복이 있고 없고 따질 것 없이 그저 기회만 있으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그 소참 법문을 듣고 거기에 그 댓글 하나 다는 것도 그것도 복 짓는 것입니다. 뭐글 길게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합장하는 표시만 해도 그게 댓글이 되니까요. 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7자만 써도 또 그것도 또 좋은 댓글입니다. 그거 다 읽습니다. 그리고 합장하는 것도 봅니다. 그것도 또한 복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한 글을 읽거나 또 녹음된 그 이야기를 듣거나 간에 끝에는 반드시 그 댓글을 다는 게 좋고 또 유튜브에서는 그 뭡니까? 그 저기 저 많이 읽는 거 그걸 하나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것도 또한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몇번그 말하자면 조회수가 올라왔다. 그것도 또한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 되니까 뭐 그런 데서부터 눈을 돌리고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부디 우리 복 많이 지읍시다.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위 없는 보리를 넓고 보리는 넓고 커서 이루기 어렵지만은 내가 마땅히 수행하여 모두 원만케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여섯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라. 무상보리 부처님이 이루신 그런 가장 높은 깨달음 그것은 넓고 커서 이루기 어렵지만은 내가 마땅히 수행하여 모두 원만케 하리라.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청정한 마음, 수승한 마음, 아주 찬탄 받을 마음. 그래서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뭐 무상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 그 경지가 어디까지고 또 어떤 상태인지 까마득하고 막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의 우리의 그 꿈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언젠가 나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참 수승한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이고 하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가장 높은 교화하는 가장 높은 조복으로 가장 높은 교화와 가장 높은 조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리라 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라. 마땅히 가장 높은 교화와 가장 높은 조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인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고 감동시키고 이익되게 하고 성숙시키게 하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교화와 가장 높은 조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지혜와 자비로서 감동을 시키고 그들 또 궁극에는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청정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기서는 하열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일체 세계가 가지가지로 같지 않지만은 내가 마땅히 한량 없는 몸으로
등정각을 이루리라. 하나님 이것이 여덟째 하일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세계는 가지가지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몸으로 그 모든 세계에서 그 모든 갖가지 같지 아니한 세계에서 등정각을 이루리라. 한량없는 세계에 한량없는 몸으로 등정각을 이루리라 하는 이 참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뭐 기존의 보살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살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러한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연을 맺음으로 해서 또 우리도 어느 날 그 경지에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와서 손과 발과 귀와 코와 피와 살과 뼈와 골수와 처자와 코끼리와 말과 내지 임금의 자리를 구걸하거든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능히 베풀어서 한 생각도 근심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다만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할 뿐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크게 의협비 여김이 우선이 되며 크게 인자함으로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이것이 아홉째 하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할 수 있는 큰 마음입니다. 훌륭한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입니다. 수승한 마음입니다. 내가 보살행을 닦을 적에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와서 손, 발, 귀, 코, 피, 뭐 살, 뼈, 골수, 처자, 코끼리 내지 임금 자리까지 와서 달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능히 베풀어서 조금 더 근심하거나 후회하지 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할 뿐 또 내가 그런 것을 베풀었다고 해서 과보를 뭐 바라거나 대가를 뭐 기다리거나 뭐 알아주기를 기다리거나 그런 거 전혀 구하지 않고 크게 의협비 여김이 우선이 되며 크게 인자함으로써 끝까지 이르리라. 대자 대위 대위 위수하고 대자 구경이라 그랬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대위 위수하고 대자 구경 하는 그런 그 하열함이 없는 마음, 청량한 마음, 수승한 마음, 아주 위대한 마음, 더 이상 더 훌륭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홉 번째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좀 상당히 긴 문장입니다.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과 일체 불법과 일체 중생과 일체 국토와 일체 세계와 일체 삼세와 일체 허공계와 일체 법계와 일체 말로 시설하는 경계와 일체 정멸한 열반계의 이와 같은 일체 가지가지 모든 법을 내가 마땅히 생각스러 응하는 지혜로 염려니 상응하는 지혜로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보고 다 증득하고 다 닫고 다 끊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런 큰 마음을 갖는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분별이 없고 분별 여의어서 가지가지가 없으며 차별이 없으며 공덕이 없으며 경계도 없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니라. 그러한 그 이치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일체 재벌, 일체 불법, 일체 중생, 일체 국토, 일체 세계, 일체 삼세, 또 일체 허공계, 일체 법계, 언어로서 시설한 그런 거, 경계, 또 열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 없고, 분별을 여의어서 가지가지가 없으며 차별이 없으며 공덕이 없으며 경계도 없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그런 그 일체 뭐 일체 뭐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궁극에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뭐 속속들이 잘 이야기할 그런 거 그것은 다른 기회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아닌 지혜로서 일체 둘을 알며 모양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모양을 알며 분별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분별을 알며 다름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다름을 알며 차별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차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도의 이치로서 이렇게 그 앞에서 열거한 일체 세계, 일체 재불, 뭐 일체 불법, 뭐 등등 열거한 그런 것들을 둘이 아닌 지혜로서 일체 둘을 알며, 둘이 아닌 지혜로서 일체 두 가지를 알고, 모양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모양을 알고, 그렇습니다. 모양을 알려면 모양 없는 지혜라 해야 되죠. 둘을 알려면 둘이 아닌 지혜라 해야 되고, 또 분별이 없는 지혜라야 일체 분별을 알수 있습니다. 분별이 있는 지혜 가지고는 분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치우치기 때문에. 거기에 편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다름을 알며 차별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차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원리입니다. 그다음 세간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세간을 알며 시기가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시기를 알며 중생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중생을 알며, 집착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집착을 알며, 머무르는 곳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머무르는 곳을 아느니라. 이것도 이제 앞에서 열거한 그런 거, 내용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도적인 지혜, 중도적인 지혜, 어디에도 치우치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입장, 그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치우치도 않고 그 상반되는 모든 입장을 다 수용하는 길, 그것이 중도죠. 그래서 세간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세간을 알며, 시기가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시기를 알며, 중생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중생을 알며, 집착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의 집착을 알며, 머무르는 곳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머무르는 곳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물뜸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물뜸을 알며 다음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 다음을 알며 구경의 법계 지혜로서 일체 세계에서 몸을 나타내며 말과 음성을 떠난 지혜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보이며 하나의 자기 성품 지혜로서 자기 성품 없는 데 들어가느니라. 참 뭐, 한 가지 구절만 가지고도 뭐 10분, 20분 설명해야 할 그런 그 대목들이 막 쏟아집니다. 말과 음성을 떠난 지혜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보이며. 그렇습니다. 본래 말 한마디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과 음성을 떠난 자리죠. 그런 지혜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보인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말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자기 성품 지혜로서 자기 성품 없는 데 들어간다.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잘 음미하고 깊이 사유해서 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각의 지혜로서 가지가지 경계를 나타내며, 한 생각의 지혜로서 가지가지 경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 일체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크게 자유자재한 말을 나타내며,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만은, 일체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크게 자유자재한 말을 나타내며, 역시 같은 이치죠. 또 일체의 지혜의 지위를 증득하고도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기 위하여 일체 세간에서 큰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 보이나니, 이것이 열제 하열하지 않는 마음이라, 수승한 마음이라, 청정한 마음이라, 아주 뛰어난 훌륭한 마음이니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 번째 그 결론인데, 한 경계의 지혜로서 가지가지 경계를 나타내며, 일체 법이 말할 수 없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크게 자유자재한 말을 나타내며, 일체 지혜의 지위를 증득하고도, 최고의 지혜의 지위를 증득하고도,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기 위하여 일체 세간에서 큰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 보이나니, 그렇습니다. 뭐 일체 지혜의 지위, 그것을 뭐 증득했다면 아무것도 할게 없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살불교, 대승보살불교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부처가 증득한 일체 지혜의 경지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체 세간에서 큰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 보이면서 모든 중생들을 낱낱이 다 교화하고 조복하고, 그래서 그들과 다 같이, 개공성불도 다 같이 불도를 이루고,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그러한 그 보살의 정신, 보살의 원력이 그저 화엄경에는 구절구절 스며 있고, 행간마다, 경전의 행간마다 다 그러한 그 보살의 대자 대비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열 가지 하열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곧 하열하지 않는 최상의 불법을 얻느니라. 이게 결론인데요.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열 가지 하열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 훌륭한 마음, 수승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곧 하열하지 않는 가장 수승한 최상의 불법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